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리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제8차 군수공업대회 참가자들의 맹세문 채택 모임이 13일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태종수 동지, 노광철 동지, 홍승무 동지, 홍용칠 동지를 비롯한 제8차 군수공업대회 참가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리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낭독됐습니다. 맹세문은 경애하는 최고 리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결론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주체적 국방공업이 걸어온 자랑찬 노정을 긍지 높이 청하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실현한 민족 사적 승리에 토대하여 우리의 국방공업을 21세기 첨단의 자립적 국방산업으로 비약시키기 위한 뚜렷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들을 휘황히 밝혀준 강령적인 지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맹세문은 최악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 조국이 그처럼 짧은 기간에 수소탄과 대륙간 단도로켓, 전략잠수함 탄도탄을 보유한 군사의 최강국으로 급상승한 민족사적 대기적은 경야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의 자주의 사상과 무비의 담력, 걸출한 리용도가 나온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시대와 인민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온 몫으로 새겨안고 최후 승리를 향한 계속 전진, 계속 혁신의 공격 진지로 용기 백배, 기세충천하여 나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의 제1 전우, 제1 동지라는 고귀한 칭호를 목숨보다 더 귀중히 간직하고 그 어떤 광풍 속에서도 일편단심 최고 리용도자 동지를 위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억세게 투쟁해 나가는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모임 참가자들은 당 중앙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주체 혁명의 병기창을 질량적으로 튼튼히 다지기 위한 투쟁에서 기수 돌격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감으로써 주체 혁명의 새 시대를 국방공업 발전과 국방력 강화의 최전성기로 빛내어갈 혁명적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